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 안심상가 Q&A 4가지. 상가 건물을 소유하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 꼭 시청하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질문, 장기 안심상가란 무엇일까요?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 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상가 건물입니다. 선정 대상은 서울 소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 건물. 지원 사항은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 비, 방수, 단열, 창호, 화장실 개선,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약 30개 상가 건물입니다. 지원 금액은 평균 환산 보증금 더하기 임차 상가수 더하기 상생 협약 차임 인상률입니다. 환산 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질문, 장기 안심상가 신청 자격은? 서울에 소재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상생협약 1로부터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연 2%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공동 소유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시 1인 대표로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 장기 안심상가 지원 조건은? 일정 기간 임대 계약 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대1 상생협약 체결, 서울시의 상가 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상생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 이행 약정 및 공증. 네 번째 질문, 장기 안심상가 신청 접수는? 신청 및 접수는 2019년 12월 2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및 접수 장소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인 2020년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등 관련 서류 각 한 부씩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장기 안심 상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상가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은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영상에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네, 더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더 재밌는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